Day 1. Read it out loud. 기억하면 좋은 문장을 따라 읽고 암기해보는 시간입니다. 아래 문장을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. Don't mess with him. 그를 건드리지 마라. 첫 출근 날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오전을 보내고 사수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. 그때 한 사람을 보고 사수가 귀뜸합니다. 웬만해서는 저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. Don't mess with him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. 연류되지 말아라, 엮이지 말아라 라고도 할 수 있죠.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초에 연관되어서 좋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. Helpful tip. Mess. 어질러 놓다, 더럽히다, 쓸데없는 참견을 하다, 거칠게 다루다. Don't mess with him. Don't mess with him. Don't mess with him.